안녕하십니까. 배구 매거진 돌팔입니다. 흥국생명이 드디어 어제 시합 2월 19일 시합에서 4연패의 그늘을 탈출했습니다. 여기서 또 김연경 주장의 리더십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합에 대한 리뷰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왜냐면은 아직 IBK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오늘은 2월 16일에 있었던 IBK와의 시합, 최다 점수차, 최소 점수 득점으로 패했던 시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히 뭘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니 제목에서의 주제, 2세트의 김연경 선수 왜 시작에 후위부터 배치가 됐을까 라는 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뭐 저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세트 시작을 보겠습니다. 1세트 시작, 자, 서브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김다솔, 김연경, 아까 그 로테이션 표, 처음에 스타팅 라인업 표를 보신 것과 같이 전위에는 브루나 이즈와 김미연이 있습니다. 후위에 김연경, 김세영, 김다솔 이렇게 있는데, 김연경 선수가 지금 가운데에 있지만은, 예, 백어택을 위해서 가운데로 왔지만은 로테이션 순서상으로는 좌측 후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랠리가 한 번 전환되면, 그러니까 IBK에서 득점을 하면은 김연경 선수가 전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전위, 그래서 세 번 동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괜찮았어요. 1세트를 25대 21로 지긴 했지만 비교적 괜찮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쌍둥이가 빠진 첫 번째 시합이었던 도로공사전에서와는 다르죠. 거기에서는 완전히 그냥 작살이 났는데, 그래도 비교적 순탄한 경기력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 2세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딱 보시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자, 공격을 했죠? 자, 김 선수가 공격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전위에 있죠. 처음에는 전위에 있는데, 자, 바로 공격을 성공한 다음에 캡틴 킴이 서버 위치로 갑니다. 그 말은 후위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위 우측에 처음에 배치가 됐고, 득점을 하고 나서 서브권이 생기니까 바로 뒤에. 그러면은 전위에서 한 번만 있고, 그 다음에 후위에서, 여기 캡틴 킴이 후위에서 이제 세 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위부터 시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배구를 좀 그래도 다년간 보신 배구 팬들은 로테이션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의문을 가집니다. 전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캡틴 킴이 거의 후위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되었다, 2세트부터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로테이션을 파악을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발한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IBK의 선발표고요. 1세트 기준이죠. 라자르바, 김수지, 표승조가 전위에 있습니다. 역시 흥국생명의 로테이션 표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좌측 후위에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랠리부터는 전위로 가서 전위로 출발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배구 코트처럼 한번 해놓고 썰을 풀어볼게요. 배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1세트에 맞붙는 겁니다. 김 선수는 큰 걸로. 제가 개발한, 요즘 스마트 세상이 대세지 않습니까? 스마트 로테이션 분석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터치도 되죠? 예, 터치해서 이렇게 터치 기능도 지원이 됩니다. 요걸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1세트 출발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다솔 선수의 서브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공이 넘어가죠. 득점을 했습니다. 득점을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서브권이 바뀌었죠. 상대가 득점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표승주 선수가 서브권이 되고, 우리도 저거 흥국생명도 시계 방향으로, 아이고, 다시. 잠깐 오류가 나서요. 요렇게. 캡틴 킴이 이제 전위로 가게 됩니다. 세트 초반에 주 공격수가 전위에 있으면은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랠리가 이제 바뀔 때마다, 서브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옮겨가는데, 캡틴 킴이 전위에 있으면은 이렇게 갔다가 또 후위로 갔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전위에 배치가 돼 있어야 이게 두 바퀴를 돌지 세 바퀴를 돌지 모르는 세트의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더 전위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바퀴 돌고 뭐 두 바퀴 돌고 이제 세 바퀴 돌려고 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세트가 끝났다, 그러면은 에이스 공격수가 전위로 갈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득점의 기회가 줄어드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면은 한 번이라도 더 전위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를 전위에 두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전위의 우측이나 후위의 우측. 예를 들면 이렇게 라자레바 선수가 처음에 전위의 우측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외국인 선수가 에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다섯 개 팀들은 이러면은 이제 딱딱딱 돌고 세 번 돌고 다시 또 세 번 돌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에이스가 공격의 횟수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정말 완전히 무기력했던 도로공사 전과는 달리 25대 21로 비교적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세트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기업은행 측에서는 로테이션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겼으니까 먹히는 로테이션이었다 이거죠. 일단 교체가 됩니다. 일단 브루나 선수가 팀 내에서 선발 중에서 같은 포지션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캡틴 킴과 김미현 선수가 같은 포지션입니다. 레프트입니다. 원래는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쌍둥이 선수가 있었을 때는 세터에 이다영이 있었고 외국인이 있었지 원래. 루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에 이재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전위에도 레프트와 센터가 있어야 되고 후위에도 레프트와 센터가 포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포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 되고 센터가 대각이면 대각선으로 되고 예, 보통은 센터로 가운데에 포진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재영 선수가 레프트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보통 외국 선수가 라이트를 하죠. 그 다음에 한 랠리가 바뀌어서 서브건이 바뀌면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은 레프트가 뒤로 간 후위로 가는 거죠. 그럼 한 레프트 한 명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각선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센터가 대각선 관계에 됐죠. 한 턴이 또 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마주보고 마주보고 세터랑 라이트가 마주보는 대각인 경우가 많고 센터랑 센터 레프트랑 레프트가 마주보게 로테이션을 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민희 감독 입장에서는 팀이 이렇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냥 하면 돼. 항상 이렇게 하면 돼. 이다영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세터와의 차이점이 이재영이랑 쌍둥이니까 키가 똑같을 것이고 그리고 뭐 그 점프력도 원래는 똑같았겠죠. 근데 이제 이재용은 공격순위가 점프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데 하여간 세터치고는 굉장히 높은 점프력이 있기 때문에 블러킹에서 좀 유리하단 말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세파이커라 해가지고 갑자기 스파이크 공격을 하는 변칙적인 공격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블러킹에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세터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빠졌죠? 이다영 빠지고 이재영 빠지고 루시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동안 이렇게 맞춰가지고 스쿼드를 맞춰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또 어떻게 했느냐. 루시아가 어깨가 탈골돼가지고 시즌 아웃 됐죠? 그 짐싸서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자리를 김미연 선수가 대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트를 본 거예요. 라이트. 원래는 이분이 레프트인데 다른 라이트가 있긴 있었겠지만은 김면 선수가 기량이 약간 세븐맨이죠. 세븐맨. 그러니까 농구의 식스맨 개념인데 일곱 번째로 잘하는 선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 레프트 중에서는 세 번째로 잘하는 선수니까 그냥 라이트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도 뭐 못하는 라이트보단 라이트가 라이트로 가는 것보다 잘하는 레프트가 라이트로 가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주전 비스무리하게 돌아가다가 그리고 나서 브루나를 영입했습니다. 루시아를 이제 아웃시키고 브루나를 영입했는데 코로나에 걸렸죠? 코로나에 대해서 격리가 돼가지고 계속 김미연이 뛰다가 그리고 브루나가 들어왔어요. 브루나가 들어왔는데 처음이니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맞춰보지 못했어요. 맞춰보지 못했고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블로커 정도로만 나왔습니다. 후보였던 거죠. 외국인인데 후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뇌피셜인데 제 생각에는 박미희 감독은 시즌 중에는 브루나 선수를 특별하게 에이스로 키우려던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진짜 그 사람 속은 모르긴 하지만은 제 예측으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렇게만 했잖아요. 주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안 시켰거든요. 그 말은 이제 훈련도 안 시켰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김미연이 훈련이 더 잘 돼 있으니까 키는 작지만 근데 이제 블러킹이 필요할 때는 브루나를 좀 교체해서 넣고 후위로 갈 때는 수비를 위해서 김미연을 넣고 약간 두 사람을 병용하는 전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안 좋게 말하면은 당장의 승리를 위해서 브루나의 성장을 좀 늦춘 거죠. 제 생각에는 봄 빼고 즉 플레이오프 시즌이 끝나고 플레이오프가 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쌍둥이도 아웃됐죠? 퇴출이 되는 바람에 큰일 난 겁니다.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김다솔 선수를 넣었어. 세터는 뭐 후보 세터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비잖아요. 여기에 그냥 다시 리프트를 김면 선수로 넣고 브루나를 부랴부랴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김미연은 또 주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최고의 수혜자가 김미연 선수예요. 흥국생명이 선발 라인업에 그 시즌 내내 지장이 있었는데 그 수혜를 좀 봤어요. 주전을 꽤 찼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거를 김미연 선수가 계획했다. 그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김미연이 번개탄을 사왔고 김미연이 루시아의 어깨를 빠뜨렸고 브루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어넣었다. 그렇게 음모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연입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 예,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1세트는 그렇게 해서 좀 성공적으로 지긴 했지만 그렇게 됐다. 근데 갑자기 2세트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IBK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둘을 바꿨어요. 대각으로는 대각은 유지하고 둘을 바꾸고 이 둘을 또 바꿨습니다. 이 둘을 바꾸고 센터들은 이렇게 리베로랑 교대가 됩니다. 후위로 갔을 때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김세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브루나가 1세트 중반쯤에 강판이 됐죠. 강판이 되고 김다은 선수인가 하는 그분이 라이트인지 레프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신인 공격수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김다은 카드 선수 카드는 제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서브를 넣었거든요. 먼저 서브를 넣어서 김용균 선수가 전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서브를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서브 전에는 로테이션 대로 위치가 좌중우를 맞춰야 되지만은 서브가 시작되면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전위에서 득점을 넣었어요. 득점을 넣으니까 로테이션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후위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후위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은 전위로 가는 횟수가 적어서 공격력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큰 점수 차로 졌습니다. 2세트 3세트 전부 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에이스가 전위부터 시작할 때랑 후위부터 시작할 때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방금 말씀드렸죠? 전위에서 한 번이라도 더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위에 있으면 블러킹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득점과 블러킹, 신장도 크고 점프도 높으니까 캡틴 킴이 전위에서 하면은 한 번이라도 전위에 갈 수 있고 공격과 블러킹의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럼 단점이 있습니까?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상대도 에이스가 라자레바가 있죠. 예, 김수지도 두 번 전위에 있게 됩니다. 상대팀 전위가 신장이 높아서 블러킹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캡틴 킴의 공격이 세 번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라자레바도 세 번 전위가 되거든요. 공격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라자레바도 신장이 190대고 점프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가 득점을 하는데 블러킹으로 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위에 있을 때 장점은 반대겠죠. 김연경 선수가 도는 동안 라자레바가 딱딱 같이 돌죠. 요렇게 요렇게 김 선수가 후위로 전위로 갔을 때 올라갔을 때 라자레바라든지 자 이 세트는 요렇게 됐거든요. 네 바퀴를 돌아야 되겠네. 아 스마트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네.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바퀴가 돌면 전위에 오게 됩니다. 여기도 네 바퀴를 돌면 요 상황에서 요렇게 요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기 세터도 있고 캡틴 킴이 전위에 갔을 때 블러킹 높이가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할 때 블러킹에 막힐 확률이 줄어들고 그리고 앞에 있었던 신장이 컸던 선수들이 수비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한 명을 리베로로 교대, 김수지나 김주향을 리베로로 그래서 교대를 하겠죠. 신영경으로. 그렇지만은 라자레바는 교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 백어택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비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돼요. 후위 쪽에. 리시브랑 디그 능력이. 그러니까 공격하기에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위의 배치에서 공격하는 횟수,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후위에 스타팅을 해서 공격 성공률을 높이느냐 그거를 테스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쌍둥이가 없는 흥국생명의 두 번째 시합 IBK와의 시합에서는 박민희 감독이 처음부터 이길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 테스트를 바탕으로 시합이 끝나고 나서 훈련을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을 하려고 한 거죠. 김 선수가 전위에 있을 때 후위에 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둘 다 한 번씩 해보고 어떨 때 가장 팀의 전력이 살아나는가 실제로 적용을 시켜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인삼공사전에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니겠느냐. 요 첫 번째 스쿼드를 베스트 스쿼드로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또 맞춰봤겠죠. 맞춰봐가지고 그 며칠 동안 일주일도 안 되는 상황 동안 호흡을 맞춰가지고 승리를 이제 거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그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박미 감독의 지도력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적과 성과 위주, 당면한 이제 승리 위주의 지도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좀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게 단점이지만은 단기간 내에 지금 성과를 냈어요. 게다가 김연경 캡틴의 리더십, 그런 인터뷰가 화제에 올랐는데 캡틴 킴이 이재영, 이다영은 아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딱히 신경 써주지 않고 나머지 후보 선수들을 특별히 신경을 써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후보 선수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이끌어주는 리더십, 후배들을 이제 아끼고 이제 멘탈을 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리더십은 캡틴 킴이 있고 승리를 위한 전략은 박민희 감독이 짜니까 어떻게 보면은 환상적인 조합이죠. 홍어 삼합이죠. 이게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충돌해서 캐릭터가 겹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있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캐릭터가 안 겹치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요래서 이제 2세트에 김연경 선수가 후위부터 출발하지 않았겠느냐
후에 배치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저의 뇌피셜이었고요. 다음번에는 요 지금 제가 배구 관련 영상을 4개를 올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호응이 좋으면은 이번에 감동의 연패 탈출 흥국생명대 인삼공사전에 대한 리뷰도 조금 다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